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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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구 좋아하시죠? 예, 어제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생각보다 전 질 걸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만 예, 잘했죠. 엄청 잘하더라고요. 골대 맞추면 항상 그 앉으잖아요. 아, 두 번이나. 예, 두 번이나 맞았는데. 뭐 골대를 맞추고 그런 걸 떠나서 엄청 잘하던데요. 예, 예, 그 정도 정말. 뭐, 예. AI의 예상도 우리가 비껴가서 거의 뭐 잘한 거라고. 역시 사랑하는 일은 예, 기계보다. 예. 뭐 어제 저녁에 그런 게 있었고요. EU, EU의 반도체 육성 계획 이거 좀 전해주시죠. 미국이 지금 뭐 반도체 법도 만들고 또 네. 뭐 이렇게 취포 해가지고 막 하니까 유럽연합도 그래 우리도 한번 뭐 네. 하겠다는 그런 네. 그 움직임입니다. 지금 네. 유럽연합이 우리 돈 60조 원, 430억 유로가 들어가는 그 자기네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 하기로 합의를 한 걸로 그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가 그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네. 이른바 챔피언 기업, 그러니까 유럽 내에 있는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려는 그런 네. 그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개입하고 그 최악의 경우에는 뭐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는 일단 그거는 빼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게 조금 네. 뭐 미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업 규모가 큰 그 독일의 그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에 연구 기금 같은 것도 일단 반도체에는 재배정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도 이제 EU도 자구책을 이제 만드는 예. 그런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그 유럽연합 그 강령회의가 있고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합의안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의회 또 그 조율 과정도 있고요.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런 그 이걸 통해서 역내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그 방침을 네. 세웠다고 합니다. 네. EU 반도체 칩법 네 올해 초에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이 다음 달 중국 방문한다고요? 예, 12월 1일 중국에 네.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유럽연합 그 정상들이 그 중국 관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그 전략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집행위원회 얘기는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황인데 유럽 연합하고 중국 모두가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도전의 공동 관심사 이런 걸 포함한 공동 관심사도 논의를 할 거다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그 미셸 상임의장이 시진핑 말고 또 다른 두 명의 중국 고위 인사도 만난다.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 미셸 상임의장은 지난 4월에도 시진핑 주석하고 화상 접촉을 했었습니다. 네. 이유가 역시 중국하고 좀 이게 계속 뭔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예. 네, 기억하시지만 숄츠 독일 예. 총리가 그 시진핑 예, 예. 그 세 번 연임하고선 지난 4일 처음 네. 가서 그때 예, 예. 유럽 내에서 뭐 그렇게 뭐 혼자 하냐 비판이 있었는데 아마 그 가서 좀 이렇게 좀 공동 목소리를 내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G20 정상 그 정상회의 때도 미셸 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유럽연합의 그 중국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쪽이 서로의 얘기에 귀를 더 잘 기울이고 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 EU 상임의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격인데요. 네. 크게 뭐 실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가 가진 그 고유 권한 빼고 이제 대외적으로 대표를 하는 자리인데요. 대개는 외국 가서 정상회담하면 이제 집행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이번에 혼자 가니까 시진핑하고 만나는 게 약식 회담 성격일 거다 이렇게 또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EU와 중국이 좀 이렇게 접촉이 좋아지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얘도 뭐 그 긴장을 좀 낮춰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여기가 좀 복잡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전해주시죠. 복잡하죠. 네. 이게 저그 2019년 1월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잡합니다. 네. 2018년 대선에서 마두로 지금 좌파 지도자가 네. 이제 연임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이 미국이 지지하는 과이도 그 이제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이 네. 사람이 이거 부정선거다 예.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또 바로 개입해서 뭐 우리 마두로 정권 인정 안 한다. 네. 그래서 미국 따라가지고 한 60여 개국이 과두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가 내가 임시 대통령이다 하니까 이제 거기를 승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럼 지금 어떻게 아주 묘한 됐습니까? 상황입니다. 그 네. 이후에는 계속 한 지붕 두 대통령 체제입니다. 가능이나 한가요? 글쎄요, 저도 참 예.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로이터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한 1년 정도 만에 양쪽이 다시 이렇게 테이블에 앉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2024년 대선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범 석방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동결 자산한 것도 자산을 동결한 것도 있고, 아, 예. 그리고 또 석유 수출도 지금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니까 이런 걸 이제 푸는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지붕 두 대통령? 그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 그러게요. 같이 보이는데. 네. 뭐 경제적으로도 엄청 나빠졌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예. 엄청 뭐 좋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쪽이 대조하는 게 이제 콜롬비아가 중간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중개인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콜롬비아가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좌파가 집권했거든요. 아, 그리고 예. 아시다시피 중남미가 지금 제2의 그 핑크타이드 네, 이제 좌파 핑크타이드. 정권이 있으니까 이제 예.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아 이제 우리 이제 뒤에 이제 좀 지지 세력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재개하고도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하고도 연계돼서 이번 아마 이번 주말에 앉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될 경우에 미국도 여기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호의적인 좀 화해 제스처를 줄 거, 그런 카드를 좀줄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우리가 잘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그러게요. 남미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봐지네요 지금. 이제 12월 코앞으로 두고 있는데 유가 상한제 예. 다가오잖아요. 그거 앞두고 분위기는 또 어떻게 가고 있나요? 네.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걸 네. 봤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65에서 70달러 정도에 이제 조금 올려서 네. 상한을 정할 것 같다는 것 같은데 막판에 또 이게 제동이 걸려가지고 또뭐 하는데 원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회의를 다시 하기로 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지금 마지막 그 절충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티격태격 해가지고 이게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뭐 오늘 밤이나 어쩌면 뭐 다음 주 초까지 하면 늦어지는 모양인데 원래 발표는 오늘쯤이나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65달러 정도면 너무 이거 약한 거다. 이렇게 가지고 뭐 푸틴 버스 하나마나 고치겠느냐. 반면에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예.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아. 블룸버그 지적을 보니까 그리스가 그 유조선을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유조선 장사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우선 뭐 G7이 지금 이제 가격 상한선을 65에서 70으로 제시를 한것 같고 유럽연합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데 마지막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늘 그래도 새벽에 보니까 유가가 좀 빠졌네요, 또.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는 약간 높은 건데 지금 WTI 78불입니다. 78불이요? 네. 78불인데 65에서 70불 사이로 되면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베네수엘라 네. 원유 수출 재개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뭐 로이터 등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지금 미국 쉐브론이 네. 옛날부터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하고 합작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1920년대부터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이제 네. 트럼프 때딱 해가지고 이제 스톱을 해서 쉐브론이 그냥 이제 손을 놓고 나와 있는 네. 상태인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거 좀 재개하게 해달라고 백악관에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제 러시아 원유 유가 상한제 앞두고 이제 러시아가 또 무슨 뭐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공급을 좀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이거를 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야 간의 합의를 해라. 이게 조건인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지금 완전히 생산도 안 하고 수출도 못 하고 그런 지금 예.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OPEC 산유국이죠. 예, 굉장히 예, 그거 회원국이죠. 많잖아요. 예. 그런데 1990년대만 해도 하루에 한 300만 배럴 네. 하다가 지금은 한 70만 배럴 정도인데 지금 로이터 전망은 미국이 어쩌면은 뭐 잘만 되면은 뭐몇주 안에
금방 이제 생산 재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풀어주기만 하면. 네. 그렇게 되면은 100만 배럴 정도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건데, 미국 제재하기 전까지는 베네수엘라가 하루 한 200만 배럴 정도를 공급을 네네. 했던 모양입니다. 예, 물량적으로 봐도 저희가 사실 이거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번에 사우디 오펙 할 때 난리 나는 게 되게 100만 배럴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렇죠. 지금 왔다리 예. 갔다리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50만 배럴 더 한다 그랬더니 유가 5불 예.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배럴 더 나오면 이게 영향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쉐브론이 그동안에 이제 거기다 이제 뭐 시설 다 놔두고 이제 쭉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방치되는 바람에 뭐 시설도 엉망이 되고 뭐 또 베네수엘라가 더 부패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 재무부가 승인을 해도 즉각 그 증산이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 쉐브론 CEO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TV에 나와서 이 장비를 재정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암만 빨라도 몇 달은 걸릴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코스트가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 와중에 또 스페인 랩솔하고 인도 릴라이언스도 여기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에 이제 산유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러니까 이제 끊어졌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도 좀 들어가겠다 하는 식의 그런 기회를 보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베네수엘라를 다시 석유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기본 방침은 백악관이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이 뭐 콜롬비아, 그다음에 그 남미 쪽의 좌파 진영들이 되면서 좀 개선이 됐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러시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는데 베네수엘라가 하나의 카드로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네요. 예. 또 가격 합의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얘기 가볼까요? 그다음에 유럽 다시 유럽 얘기인데 화석 연료 쓰는 기업에다가 그 세금 내는 거 횡재세요. 예. 네. 유럽 연합이 그렇게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정했고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유럽 연합이 결정을 해도 회원국들이 자기들이 또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꽤 많은 나라들이 그 거기 따라갑니다. 영국,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속속 동참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핀란드 재무장관이 어제 트위터에 에너지 기업 초과 수익에 대해서 1년 동안 횡재세를 부과하는 임시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전력 수익에 우선적으로 추가세를 임시 적용하는 것을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도 이미 뭐 지난 22일에 전력 업계에 대해서 그 지난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초과 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추가 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많게는 한 30억 유로 정도의 그 추가 세수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버는 돈에 대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버는 거에서 내리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앞으로 최근, 못 벌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더 번 거 예. 토해내라 이겁니다 예. 지금. 근데 지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국. 또 내년부터 2028년 3월까지 예. 이걸 일시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예.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뭐 영국 재무장관이 그 세율을 지금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이 25%인데 35%로 올리고 예. 발전 그 업계에 대해서는 이익의 45%를 과세한다. 네. 업계들은 좀 불만이 많겠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역시 최고 40%의 횡재세를 물리겠다 입장입니다. 예. 횡재세가 굉장히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런 걸 이제 부과하는구나 지금 뭐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에너지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예. 우리도 보니까 지금 뭐 에스오일 같은데 뭐 엄청나게 돈을 번 걸도 있는데 예. 좀 저희 남을 건 미국 것도 아까 됐습니다. 이거 그림표 볼 때 보니까 에너지만 네. 좋더라고요. 유틸리티. 네. 유틸리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화석 기업도 막 사용하겠다고 뭐 에너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랬는데 지금 또 방향이 약간 틀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줄어들 테니까 최근에 그 COP27 예. 네. 거기서도 그 석유 뭐 이런 거 단계적 감축하는 거 이게 아무 결과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에너지 기업의 입김이 역시 세다 했는데 네. 입김이 세면 또 그만큼 또 해야죠. 예, 돈은 내라. 뭐 노블리세 오블리제 뭐 이런 거라고 하긴 뭐지만 저는 네. 두루 좀
살필 필요가 있죠. 네, 그렇네요. 네. 네, 오랫동안 말이 나왔던 횡재세 드디어 좀 도입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거 사이에서 아르메니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저도 지금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게 두 옛날 소련 네. 그 공화국인데 네. 막 계속 전쟁하고 막 사이가 안 좋은데 네. 러시아가 이제 중간에서 이걸 이렇게 좀 스톱시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죠. 아르메니아는 이제 이른바 그 집단 안보 조약이고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 옛 소련권 군사 안보 조약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옛 소련 공화국인데 여기는 또 튀르키예하고 붙어 있어서 조금 좀 독자 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제 싸우면은 족족치고 아제르바이잔한테 이제 뭐 땅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보고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러시아가 좀 러시아는 또 양쪽을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푸틴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었으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아르메니아 수도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리가 푸틴 면전에서 불만이 많, 뭐 그대로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이거 뭐 회원국을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고 이게 뭡니까? 공동성명에도 서명을 네.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례적이죠. 이례적입니다. 푸틴이 지금 네. 가뜩이나 요즘에 머리가 아플 텐데 그냥 그 네. 밑에 그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되드니까 사진에는 지금. 악수를 하고 네, 뭐 아예 악수야 하겠죠. 근데 악수를 지금 하고 뭐 있지만 어쨌든 면전에서 그렇게 불만을 네, 표정이 원래 그런 건지 좀 화가 나는 보이긴 하네. 그래서 로이터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10개월째 매달려가 지금 가뜩이나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 옛 소련권에 대한 영향력이 일부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쪽의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도 처음부터 보면 뭐 이런 문제들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양쪽 충동을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 아르메니아가 뺏긴 그 지역 이제 여기가 친 아제르바이잔 지역인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평화 유지군을 배치를 해놨는데 뭐 지금 뭐 계속 지금 이쪽에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계속 그냥 뭐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예. 푸틴이 또 네. 이러다가 또 전면전이라도 또 일어나면 또 복잡하게 되겠네요. 그 두 공화국은 뭐 그동안에 계속 티격태격 왔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도 전쟁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요. 푸틴이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전쟁에서 많이 밀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측근 보좌관 얘기인데 물론 네. 이제 이런 얘기니까 조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거리를 좀 접어두고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 요청 그 전략 요청 헤르손에서 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푸틴이 지금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흔들릴 거다 이 사람 얘기가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짜르 이제 황제가 전쟁에서 지면은 이거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도 지금 정치적인 경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거다. 이게 생명 위협까지 느낄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건 네. 이제 젤렌스키 보좌관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헤르손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 크림반도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네. 그런 네. 지역인데 이제 거기를 지금 철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릴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푸틴이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는 것도 이런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크림반도하고 이쪽 그 돈바스 지역 네. 그거를 사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 목표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쟁이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정당성을 주려는 그런 계산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전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각오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 사람 이제 보좌관 얘기는 러시아가 네. 지금 이번 전쟁에서 유일하게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벨라루스인데 거기서 새로운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병력을 다시 보낼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뭐 푸틴이 뭐 2차 동원령도 뭐 발령할 네.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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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뉴스 좀 나왔었는데. 네. 짧게 요 얘기까지 예. 한번 필리핀. 네. 예. 필리핀 관련된 미국. 뉴스. 네. 수빙만 해군기지 뭐 그 네. 많이 익숙하실 네. 겁니다. 30년 전에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여기를 이제 자유무역지대로다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조선소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이제 친미 인사가 다시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이제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중국을 좀 멀리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수백만에 다시 들어가려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미 대사가 얼마 전에 여기도 또 방문을 했답니다. 네. 네. 최소한 뭐 한 다섯 개 정도 기지를 필리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데 아, 그러니까 군사적 기지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군 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원래 그 수백만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미국 개입해서 막은 모양입니다. 네. 지금 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대만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긴장이 높아지니까 필리핀이 이제 그동안에는 좀 필리핀이 좀 중국 쪽하고 양 이렇게 좀 균형 연결을 하다가 이제 정권이 친미 정권으로 바뀌면서 미국하고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걸로 보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필리핀의 군사적 기지가 다시 들어간다. 그동안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의 그렇죠. 관계가 네. 네. 상당히 지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해리스 네. 부통령도 그 필리핀 방문했죠. 그래가지고 네. 뭐 유사시에 그 동중 그 분쟁 지역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직접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해안 경비정 타고 우리는 함께한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중국을 상당히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거기가 위치적으로 대만, 필리핀 거기가 중요한 다 지역이죠. 거기가 거기잖아요. 수백만 원은 굉장히 중요한 예, 지역이죠. 예, 미국으로서는 예, 전략적으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 고위층이 어딘가를 방문하면서 중국을 좀 신경을 건드는 그렇죠. 펠로시가 가지고 또 네, 그렇게 됐는데 대만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 갈등들이 좀 있고 미국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워싱턴이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